여기서 사춘기 신경질적으로 착하세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진지랑 되게 친하 보냐? 엄마랑 되게 친. 어, 친구 먹었어. 얘 되게 웃겨. 아, 아닙니다. 누나라고. 제가 처음으로 사각 설계를 하는 거라서 이게 사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잘 잘랐어요. 아, 이거 대박.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이것 보세요. 계란 후라이를 들고 이렇게 옮기려다가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미친 건가?
지금 제 현관에 이렇게 택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스토어에서 저에게 쇼핑 지원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알차게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문해 봤어요. 제품 하나가 진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제 현관 옆에 이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뜯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문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택배가 많이 왔거든요. 택배 아저씨가 오, 이 자식 좀 사는 놈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되게 한눈에 제 취향이 딱 들어오시죠? 약간 무채색의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의 옷들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프어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국이가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꼬질꼬질할 때까지 썼는데 짠!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이런 케이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스토어 측에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건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쨍한 게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은 이 르흠 니트. 이렇게 초록색이랑 남색이랑 배색 돼 있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 된다 싶어서 바로 샀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되게 깔끔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니트예요. 이거는 코트 이너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고 이게 제가 주문했던 것들 중에 가장 가격대가 센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촉감도 좋고 뭔가 고급스럽다는 게 느껴져요. 다음 마지막 니트는 이 스컬프터 니트인데요. 제가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총 세 가지 색이 있었는데 솔직히 세 개를 다 사고 싶었거든요. 이 색 빼고 품절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딱 이 색만 주문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색 니트에 제가 미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네. 잠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파란색 니트가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일 줄 알고 좀 고민을 했는데 사길 잘했네요. 이거는 아크릴 백이어서 그렇게 부드럽진 않은데 이것도 되게 검정색 코트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색으로 자수가 놓여져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크게 스컬프터 로고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런 디자인 플리스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골랐던 이유는 이렇게 카라가 짧은 거를 사고 싶었어요. 엄청 널널한
일자 바지인데 이 모델 컷이 진짜 이뻐가지고 사봤어요. 냄새를 좀 빼고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자 바지 입기 시작하면은 스키니진 이런 건 진짜 못 입겠는 것 같아요. 이 베레모는 8세컨즈 거고요. 이렇게 밴딩이 있어가지고 핏을 되게 딱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로 사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착용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제 마이스토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구매를 하실 때 친구 할인 코드에다가 2호를 입력하시면 5% 할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참가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천장을 열다가 이게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맛있어. 오늘은 이 스컬프터 맨투맨이랑 이거 일자 바지 입고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롤업을 할지 아니면 이 그냥 이렇게 입을지 고민이에요.
왜 행복해져? 왜 이렇게 나를 반기죠? 저 햇살 속에 눕고 싶은데 저는 수업을 갑니다. 네, 자고 있는 거 같지?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잘 그렸어요. 이은정 남들과 절친 그만 안 해. 그게 네 맘대로 써? 아 맞아. 그렇지. 조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떨 땐 왜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거야? 좀 많이 약해졌네. 아 맞아. 사랑하는 걸. 나 너무 배불러 죽을 지경이야. 꼭 그렇게 발을 밉게 해야지 사는 맛이 나네. 오늘은 그 시험 공부할 거 챙겨서 본가 주말 동안 갔다 오려고요. 그래, 이거 나왔더라고요. 아 미쳤어. 를 마켓비 측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히 받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 자리에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고,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에 담요 덮으려고 이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부러 이것도 그레이 톤으로 맞췄어요. 이게 근데 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져요. 이렇게 딱 덮고 자기 좋은 사이즈예요. 근데 어쨌든 쓰기 전에 한번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켜놨어요. 저한테 스크류바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 끼워놓고 이것도 너무 헐러덩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스크루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이 동그라미가 이 앞에 있는 건가? 제가 이거 분리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런 거랑 이런 거 다 끼워 넣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 동그라미 너무 거슬려요. 아, 어떡하지? 근데 우리 팀 때가 양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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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